나요. 지금 나요. 오늘 새로운 장비가 돌아왔습니다. 네, 뒤에가 초록색이네요. 네, 이게 뭘까요, 이름이? 아, 초록창 네이버. 이름은 그린 스크린입니다. 이 초록창이 초록색을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편집 프로그램에 초록색을 다 없애줘 하면 이 톤이랑 비슷한 초록색은 다 없어집니다. 저기요? 네, 용룡이쌤한테는 초록색 있죠? 네, 있어요. 있는데 이 초록색은 더러운 초록색. 뭐라고요? 이 초록색은 깨끗한 초록색. 용룡이쌤 초록색은 살아남을 거예요. 아, 전 살아남습니다. 네, 저는 강합니다. 네. 강하다. 새로운 장비를 산 기념으로 전참시. 전참시. 전쟁 참여 시간. 이 시국에요?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국에? 갈등을 빚고 있어요? 전 수제비를 빚을래요? 잘졌나봐요. 같이 갈등도 있고. 거의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2년 전 옛날이 둘리 사촌이죠? 네, 둘리 사촌.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 영상은 yes, sir. 아데카 썰! 영상은 조회수가 제일 많은 상어가족. 예! Yeah. 지금 싱크 맞춘 거죠? 네, 맞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용룡이 선생님. 이게 옛날에 했던 거라서 보면 자세 보면 싱크가 잘 안 맞아요. 목소리 좀. 네, 용룡이 선생님 어디 사시나요? 완전한 예비랑 좀 달라요. 어디 사세요? 저는요, 용산동에 사세요. 저는요, 아직도 용산동에 사세요. 왜 아직 용산동에 사세요? 아직 전세가 남았어요. 아,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예, 계약이 남았어요. 2년 계약인데 보통?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네, 종신계약.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아기상어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시하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 노래 이상해 부르네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맛있는 뚜루루.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시하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네, 제가 그랬어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무서운 뚜루. 엄마는 아직 무서워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무서워요. 엄마는 왜 계속 무서울까요? 엄마는 외계인이라서. 베스킨 라빈스. 엄마는 외계인으로 드릴까요? 엄마는요. 네. 아기상어 똑같이 한 거예요. 아기상어를 키워서? 네, 키워서 빨간 점 찍고. 지금 목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목이 왜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죠? 피곤해서. 피곤한데 목이 죽네요. 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눈이 왜 자세히 보시면요. 바다스 바다스 눈이 두 명이. 왜 그렇죠? 실수해서 그래. 저 때는 왜 의자에 안 앉고 피아노에 앉으셨어요? 의자 없었어요. 저한테 의자 주셨어요. 지금 근데 저 피아노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안 보이던데. 피아노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에이, 얘 받아먹었구나. 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할아버지 잘했죠? 네. 눈이 약간 피곤한지 깔아줬어. 근데 약간 조금 더러운 할아버지. 수염이. 할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럽게 표현했군요. 상어 가족! 예! 아기 상어 뚜루루. 넌 왜 뚜루루입니까? 이제 다 바꾼 거를 다시 누르는 거야. 아기 상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많이 기울었어요.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왜 이쪽으로 기울까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이쪽에 뭐가 있어요? 그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네, 맞아요. 저는 이쪽으로 기울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없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피아노는 잘 치시네요. 네, 피아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됐어요. 6개월에 쳤죠. 그런 거 치고는 잘 못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상어 가족 예예. 여기까지 용룡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실이었습니다. 하이요. 하이요. 왜 하이요 합니까? 이거 무슨 교실인가요? 참견 교실이라고 또 하나 만들죠. 똥어민구다. 뭐라고요? 또 만듭니까? 또 맹구입니까? 또 맹구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이거는 리코더입니다. 리코더. 아, 리코더예요? 소리는 멜로디언인데. 네, 소리는 멜로디언, 생긴 건 리코더. 초록색이라서요. 국내에서 꺼내봤어요. 이게 과연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네, 인사하겠습니다. 결과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희는 안 보여요.